안녕하세요, 윤호입니다. 안녕하세요, 지은입니다. 오늘 저희가 강원도에 왔습니다. 지금 여기를 한번 쭉 돌려보면 보이시나? 가을 하면은 또 낙엽, 단풍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또 벨로코리아에서 저한테 신기한 걸 하나 보여줬어요. 필터인데 이게 어때 보이나요? 그냥 봤을 때? 그냥 좀 파래 보이는 필터. 약간 인디 느낌도 나고. 네. 근데 이게 가을에 쓰기 좋은 필터래요. 빨강색은 더 빨강색으로 만들어주고, 초록색은 더 초록으로 만들어주고, 게다가 CPL이 있으니까 형광도 제거가 되고 하늘은 더 파랗게 나오고, 그런 신박한 필터라고 합니다. 컬러를 강조한다 해가지고 색깔이 알록달록? 혹은 완전히 딱 색깔이 있을 줄 알았어. 근데 받았을 때 농도가 좀 옅은 앤디 느낌?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어떻게 색깔을 바꿔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단풍을 구경하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사진이랑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번 필터를 써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슉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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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. 오! 자, 아무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터 때문에 생기는 색깔 차이도 있어? 있는데 이게 빨간 계열이 조금 섞여 있어서 티가 나는 것 같아. 보면은 약간 단풍이라기보다는 노란색 단풍, 그리고 초록색 잎사귀, 그리고 지금 빨간색도 약간 부분 보이고 있거든요. 필터를 끼고 찍었을 때, 그리고 필터를 안 끼고 찍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. 화이트 밸런스는 동일하게 7400K로 조금 따뜻하게 맞출 거고, 필터를 끼면은 아무래도 좀 색깔 자체가 많이 좀 파란색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색온도를 높여가지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보통 CPL 필터 돌려가지고 빛반사 없어지게 맞추잖아요. 근데 얘는 이제 마그네틱이다 보니까 그냥 자석을 돌려가지고 빛반사를 없앨 수 있습니다. 지금은 필터를 낀 상태로 이제 자, 뺀 상태입니다. 이제 노출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맞춰볼게요. 이 정도. 그리고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약간 가을같이 나오니까 오히려 필터를 끼고 보는 게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해요. 이게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붉은색이 잘 안 보여. 그냥 주황 정도라고 보이는데 이제 필터로 봤을 때는 약간 붉은기가 더 많이 올라오는. 확실히 평광으로 찍혀야 좀 색의 깊이가 있다 해야 되나? 나뭇잎이 의외로 좀 반질반질해서 빛을 되게 반사를 잘 해요. 그래서 빛반사되는 부분이 휘어멀거나 밝아서 색정보가 없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럴 때 CPL 가지고 빛을 딱 형광으로 죽여주면은 원래 색보다 좀 더 진하게,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진하게 그렇게 찍을 수가 있죠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필터 빼볼게요. 자, 지금 색온도는 7400K이고, 그리고 필터를 빼면은 이렇게 노출이 조금 올라가죠. 노출을 조금 맞추면서 지금 화면만 봤을 때는 약간 아까 전에 필터 꼈을 때보다 좀 색깔이 좀 이제 심심한 느낌이 확실히 보여요. 이 상태에서 필터를 끼우면 뒷배경에 있는 그런 산이나 이런 풀들이 좀 더 알록달록해지는 느낌? 그런 느낌이 확실히 보입니다. 좋아. 아, 이게 바닥에 있는 그 붉은 것들도 살려주네. 나무 사이를 찍고 있는데 필터를 빼면은 바닥에 있는 그런 붉은 나뭇잎이라든지 숲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빨간 단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작은 LCD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강조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필터를 한번 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노출을 조금 올리고 딱 붙여주면은 특히 바닥이 가을 느낌으로 확 살아나는 게 이 작은 LCD에서도 보입니다. 이게 영상은 보통 색온도를 고정해서 찍잖아요.
이 필터를 끼게 되면은 색 온도가 조금 차갑게 변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때 이 필터를 쓸 거라면은 이제 야외 기준으로 태양빛 아래 기준으로 한 7400K 정도로 맞추고 필터를 사용하면은 가장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유지되고 이 가을의 따뜻한 느낌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파란 하늘이랑 같이 담길 때는 효과가 너무 좋아요. 색들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나오는데 CPL로는 하늘 강조되고 레드랑 그린 부스트 해주는 그 효과로는 단풍이랑 이런 팀협송 같은 그런 색깔들 부스트 해주고요. 자,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1필터를 가지고 풍경도 찍어보고 뭐 나무도 찍어보고 단풍도 찍어보고 했는데 확실히 자연을 찍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.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럼 이 필터를 가지고 인물로 찍었을 때 피부톤이 망가지지 않을까? 어떻게 나올까라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 필터를 가지고 한번 인물을 찍어보라고 하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1일 모델 오늘 김정숙입니다. 자연을 찍었을 때는 괜찮게 나왔는데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진 않을지 혹은 더 좋아질지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화배 오토로 두고 찍어볼게요. 화배 오토에 화이트선 빼고 오케이 가까이도 한번 가볼게요. 오 방금 표정 너무 좋은데요? 인물을 쓰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? 노란색에는 별 영향이 없는데 초록색, 빨간색이 영향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조금 더 피부톤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메이크업이 좀 강조가 되는 게 있고요. 이거를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썼을 때 좀 밸런스가 더 잘 맞는 느낌? 특히 화이트 우선 모드. 왜냐면은 고정해서 쓸 때는 이게 차이점이 노랗다가 파랗다가 하니까 색온도 차이 때문에 좀 처음에는 분간이 안 갈 수 있어요. 나중에 스포이드로 찍어서 교정하는 게 아니면은. 근데 카메라에서 애초에 교정하면서 그렇게 찍으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일단 색온도가 고정이 기본이니까 5600으로 맞춰가지고 한번 찍어볼게요. 색감 비교. 방금처럼 이렇게 눈 찡긋하면서 막 고개 돌렸던 거 너무 좋았거든요. 다시 한 번만. 오케이. 확실히 화배를 고정을 했을 때는 이게 필터를 꼈을 때랑 안 꼈을 때랑 화이트 밸런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한 1000에서 1500 켈빈까지도 나는 것 같기도.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껴보면 그리고 노출 차이도 노출 차이가 거의 NDC온 느낌이에요.
저번에 이 필터 처음 받아서 한번 갖고 놀았을 때 카페에 가서 저희 둘이만 찍은 적 있거든요. 근데 그때가 노란 조명이었고 이 필터를 씌우니까 딱 피부톤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색 온도가 블루로 바뀌기도 하고 마진타도 끼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조명도 딱 그때 그 조명이죠? 그쵸. 누런 조명. 커피 드세요. 네. 오 좋다. 역시 웃으니까 좋네요. 차이가 많이 나. 엄청 많이 나 진짜. 실내 공간 한정으로 영상은 색 보정이 좀 더 어려우니까 더 유용할 것 같은데. 노란길을 빼는 게 되게 힘든데. 오. 브라이튼 CPL 필터를 한번 써보면서 이렇게 단풍이랑 여러 가지 가을 좀 풍경 구경을 해봤는데 어떻게 써보니까 어떠셨나요? 되게 신기했어요. 생긴 건 되게 평범한 그냥 옅은 ND처럼 생겼는데 색 온도도 좀 퍼렇게 낮춰주고 그와 동시에 빨간 거랑 초록색이 강조되니까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 단풍이랑 뭐 소나무 이런 걸 강조해서 찍기 좋더라고요. 맞아. 우리가 또 이걸로 인물도 한번 찍어봤잖아요. 와 인물을 찍었을 때 효과가 제법 괜찮더라고요. 분명 이제 별로에서 아 단풍 찍기 정말 좋은 거니까 단풍은 꼭 찍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인물 찍기에 활용적인 면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부톤이 굉장히 정리가 되는 그런 결과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실내에서 충격적이었죠. 그죠. 노란색 그 등 아래에서 그 피부가 누렇게 나올 때 얘를 씌우니까 마젠타가 싹 올라가면서 피부톤이 살아나는 놀라운 효과를 이 필터를 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. 말하고 싶은 장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방호 코팅이 되게 잘 돼 있어요. 만지기만 해도 약간 미끌미끌한데 물 묻었을 때나 먼지나 이런 게 엄청 잘 털려가지고 정말 야외에서 쓰라고 만든 야외에서 쓰라고 만든 거니만큼 코팅도 신경 써서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한번 단점을 얘기해볼까요?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색 온도가 꽤나 파랗게 틀어진다는 점. 노란 카페 조명 이런 데서는 오히려 교정이 돼서 더 중립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 많이 파랗게 나와서 나중에 교정을 해주든가 찍을 때부터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고정으로 해놓고 그걸 더 따뜻하게 만들어서 교정해서 찍는다든가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. 풍경 찍을 때 확실히 쨍하게 햇살 들이우는 그런 날에 찍어야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흐린 날에 찍으면 너무 시퍼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? 맞아. 그리고 이제 뭐 제품 자체는 마감도 굉장히 좋고 특히 보면은 빨간색 포인트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제품은 괜찮았고 그리고 마그네틱도 예, 상당히 편했습니다. 이렇게 바로 붙이고 떼고 하나 느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마그네틱 링이 이게 좀 너무 얇다 보니까 힘을 줘서 돌리게 되면은 살짝 휠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아슬아슬하기도 했고 이게 얇다 보니까 이렇게 힘을 주면은 안 돌아가요. 그래서 전체를 잡고 이렇게 돌려줘야지 좀 원활하게 끼울 수 있었다는 거.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링을 조금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.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